안녕하세요, 아리지나입니다. 최근에 보스하고 젠하이저에서 각각 신제품이 출시됐죠. 리뷰 요청이 많아서 일단 둘 다 샀습니다. 오늘은 보스 울트라 오픈 이어버드부터 살펴보고요. 다음 영상에서 바로 젠하이저 모멘텀 TWS 4세대 리뷰로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리뷰도 놓치지 않고 보고 싶으시면 채널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세요. 이렇게 귀를 막지 않는 완전 오픈형 이어폰이 요즘 많이 출시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보스에서 최상위 울트라 라인업으로 오픈 이어버드를 출시했습니다. 다른 메이저급 브랜드 제품들과 다른 점은 보스는 귀걸이 디자인이네요. 귀걸이 이어폰은 착용감을 좋게 만들려면 작고 가볍게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배터리나 스피커 같은 핵심 부품들을 작은 걸쓸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착용감과 성능을 동시에 좋게 가져가기가 어려운 한계가 있죠. 그래서 귀걸이 타입은 기존에는 보스 정도 되는 메이저급에서는 보기 힘들었는데요. 보스가 과연 귀걸이 타입의 설계 제약을 얼마나 잘 극복했을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다른 리뷰들도 많으니까 디자인은 저는 제일 중요한 착용감만 볼게요. 본체 디자인은 부드럽게 휘어지는 실리콘 밴드로 귀에 걸수 있는 구조입니다. 처음에 착용해보면 어색한 느낌이 드는데 적응은 금방 되네요. 운동하면서 쓸 때도 안 떨어질 정도로 고정성도 괜찮습니다. 다만 착용할 때는 요령이 좀 필요하네요. 제가 찾은 가장 편한 방법은 일단 기역자로 꺾인 앞부분을 귓구멍에 걸치고요. 갈고리로 걸어서 잡아당기는 느낌으로 뒤쪽 밴드를 늘려주면 됩니다. 물론 이게 정답은 아니니까 각자 터득한 편한 방법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이제 성능 테스트 결과를 설명드릴게요. 블루투스는 aptX 어댑티브 코덱까지 지원하고요. 딜레이는 최신 제품치고는 살짝 긴 편입니다. 물론 동영상 볼 때는 OS 보정이 적용돼서 별 문제는 없네요. 최신 제품치고는 무선 신호 강도도 좀 낮은 편인데요. 기존의 보스 QC 울트라 이어버드와 비슷한 수준이네요. 연결성 특성을 보면 두 제품이 기본 설계를 공유하는 것 같습니다. 통화를 위한 마이크는 듀얼 빔포밍 구조인데요. 디자인상의 제약 때문에 마이크 간 거리가 상당히 짧습니다. 게다가 마이크 위치도 귀에 가리는 안쪽이라서 더더욱 불리하네요. 이런 하드웨어적인 한계를 신호 처리로 커버하려다 보니까 고음에서 왜곡이 좀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통화가 주 목적인 분들께는 추천드리기가 좀 어렵겠네요. 지금부터 실제 통화 품질을 녹음해서 들려드릴게요. 보스 울트라 오픈 이어버드는 듀얼 빔포밍 마이크를 탑재했습니다. 다만 하드웨어 디자인이 통화 품질에 유리한 설계는 아니네요. 소음 환경에서는 신호 처리가 과다한 영향으로 고음에서 노이즈가 좀 뜹니다. 그래도 소음 환경에서 쓸 때도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 가능한 수준이네요. 이제 사운드에 대해 살펴보죠. 드라이버 크기는 12mm 구경이라고 합니다. 오픈형 이어폰은 충분한 출력과 음질을 확보하려면 드라이버가 이렇게 커야 되죠. 소리가 나오는 방향은 이어폰을 아래로 착용했을 때 귓구멍을 향하도록 위로 나 있습니다. 다만 소리가 나오는 포트가 작아서 착용 위치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네요. 포트 위치가 귓구멍에 얼마나 가까우냐에 따라서 음량이 전체적으로 6dB나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착용 위치를 잘못 잡으면 고음에서 찌를 듯한 피크가 발생하기도 하네요. 최적의 음질을 위해서 내 귀에 맞는 착용 위치를 찾는데 시행착오가 좀 필요합니다. 다른 메이저급 회사들이 이런 귀걸이 이어폰을 안 만드는 이유 중 하나죠. 보스가 또 하나 특이한 점은 음량보다는 음질을 중시해서 적응형 EQ가 강력하게 적용됩니다. 현재 재생하는 소리의 크기를 실시간으로 체크해서 일정 수준을 절대 넘기지 못하게 제한을 걸어버리더라고요. 만약에 음량 제한이 걸리는 구간 이상으로 볼륨을 올리면 소리 크기가 실시간으로 계속 오락가락합니다. 그래서 아이폰 기준으로 볼륨을 11칸 정도 이상으로는 안 올리는 게 좋고 올릴 필요도 없네요. 다른 제품들은 왜곡이 심해지는 저음만 제한을 걸지 중고음까지 제한을 걸지는 않습니다. 통화용으로 쓸 때는 목소리만 크게 잘 들리면 돼서 저음은 별로 중요하지 않죠. 보스는 최대 음량에서도 주파수 응답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최대 출력을 포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최대 출력이 다른 오픈형 이어폰들보다 상당히 떨어지네요. 이 정도로 출력이 낮으면 실사용에 지장이 있는 수준으로 좀 많이 낮습니다. 다른 회사들이 괜히 음질을 타협하면서까지 최대 출력을 확보하는 게 아니죠. 보통은 최대 출력이 낮으면 노이즈도 줄어드는 편인데요. 보스는 화이트 노이즈도 별다른 이득이 없습니다. 오픈형 이어폰들이 원래 노이즈가 큰 편임을 감안해도 최대 출력 대비 노이즈는 좀 아쉽네요. 그 와중에 샥지 오픈빗은 원래 작던 노이즈가 최신 펌웨어에서 더 줄어서 비교가 됩니다. 그래도 귀걸이 디자인의 장점이 하나 있다면 누음인데요. 이어행거 타입에 비하면 확실히 소리가 덜 새어나가는 편이네요. 물론 그래도 오픈형 에어팟 수준의 누음은 있으니까 조용한 데서 쓰기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보스가 그래도 다른 건 몰라도 음질은 확실히 잘 챙겼네요. 다른 제품들보다 체감적으로 저음이 확실히 잘 나오는 편이고요. 고음도 자극적인 느낌이 적어서 상대적으로 저음이 더잘 나오는 느낌이 듭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완전 오픈형 이어폰의 한계를 극복하는 수준은 아니고요. 저음 대역폭 한계는 다른 제품들하고 비슷하게 대략 80Hz 정도에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무리 음질에 신경 썼다 해도 이걸로 음악 감상을 제대로 할수 있는 수준은 안 되네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음질이 최우선이라면 일반적인 무선 이어폰이 훨씬 낫습니다. 애초에 저음 대역폭부터 상대가 안 되죠. 오픈형 이어폰은 운동하면서 간단히 노래를 듣거나 통화를 하는 목적 정도로만 보시는 게 좋습니다. 고주파 외유를 비교해보면 오픈형 이어폰과 일반적인 무선 이어폰의 음질 차이가 더 확실히 보이죠. 외율이 1%가 넘어가는 중저음 이하 구간에서는 오픈형 이어폰의 물리적인 한계가 느껴집니다. 물론 보스뿐만 아니라 다른 제품들도 저음에서 왜곡이 심해지는 한계는 비슷하고요. 그래서 완전 오픈형 이어폰에서 출력보다 음질을 추구하는 게 과연 맞는 방향성인지 좀 의문이네요. 지금부터 실제 소리를 측정 시스템으로 녹음해서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음향 관련 부가 기능은 다른 보스 제품들처럼 3밴드 EQ와 이머시브 오디오를 지원합니다. 이머시브 오디오의 헤드 트래킹에 대해서는 이전 리뷰를 참고해주세요. 이머시브 오디오는 오픈형 이어폰에서 지원하는 입체 음향 기능치고는 느낌이 꽤 괜찮습니다. 이어폰의 원래 소리를 크게 바꾸지 않으면서 라이브한 느낌을 더해주네요. 다만 이머시브 오디오를 켜면 소리 크기가 오락가락하는 증상이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음량을 한두 칸 낮춰주는 게 좋네요. 커스텀 EQ는 이어폰 자체의 음량 제한과 맞물려서 조절폭이 좀 제한적입니다. 고음과 중음은 어느 방향이든 의도대로 잘 동작하는 편인데요. 저음은 EQ를 올려도 체감상 차이는 적은데 음량이 오락가락하는 느낌만 심해집니다. 그래서 저음은 웬만하면 EQ에서 높이지 않는 걸 추천드릴게요. 사실 기본 소리 튜닝이 괜찮아서 EQ는 굳이 건들 필요는 없는데요. 저는 해상력이 살짝 아쉬워서 고음만 두 칸 올려봤습니다. 제 추천 EQ 값을 참고해서 취향대로 고음만 적당히 살짝 올려보세요. 마지막으로 음향 기능을 적용한 실제 소리도 녹음해서 비교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스 울트라 오픈 이어버드에 대해 살펴봤고요. 결론적으로 이 제품은 음질에 민감한 매니아분들께 가장 추천드립니다. 제품의 특성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쓴다면 오픈형 이어폰치고는 기대 이상의 음질을 즐길 수 있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오픈형 이어폰의 한계를 극복하는 정도는 절대 아니고요. 오픈형 이어폰 중에 그나마 음질이 좋은 제품을 찾는다면 현재 시점에서는 제일 쓸만합니다. 다만 출력이나 통풍 같은 기본기가 떨어지는 점에서는 일반 라이트 유저분들이 쓰기엔 좀 아쉽네요. 이어폰으로서의 기본기가 중요하다면 일반적인 이어앵거 타입이 더 무난한 선택입니다. 실제로도 제가 리뷰에서 지적했던 문제들로 반품하겠다는 후기가 많더라고요. 보스가 오픈형 이어폰에서 음질을 중시한 방향성 자체는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절대 다수인 일반 유저층보다 매니아층이 집중하는 게 보스 같은 메이저급 브랜드 입장에서 바람직한 방향성인지는 다소 의문이네요. 일단은 기본기에 집중한 엔트리 모델부터 만들어본 다음에 음질에 집중한 울트라 모델이 나오는 게 순서가 맞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음 영상은 젠하이저 모멘텀 TWS 4세대 리뷰로 다시 돌아올게요. 혹시 어떤 점을 자세히 봐줬으면 좋겠는지 댓글 남겨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이상 아레지나였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